이번 과정도 자바스크립트 고급 수업 과목입니다. Functional Programming Theory and Practice 등등인데 이번 수업은 교재가 뭐냐 하니까 유데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데미하고 유데스티, 유데미, 유데스티 등에 보면은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라는 과정들이 쭉 있는데 대략 6개 정도 과정이 있습니다. 6개 과정인데 요 과정들을 제가 쭉 정리를 했어요. 6개를 그냥 다 하나로 합쳤습니다. 하나로 한 개로 통합. 거기에 요 수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유데미와 유데스티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고급 과정의 강좌들 6개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강좌로 만든 것이 자바스크립트 고급 과정. 그래서 유데미에 있는 수업들, 여기 지금 이것도 유데미에 있는 수업이고, 그리고 이 수업도 유데미에 있는 수업이에요. 이것도 콤비네이터 등등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다른 수업입니다. 이 수업과 이 수업 바탕 시험 같은데 이런 데스키 과목들을 통합해서 하고, 학습 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 걸릴 학습 분량입니다. 개월이고, 그리고 기초 과정, 고급 과정이에요. 고급 과정이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중급 과정, 중등 2년차 수업 정도, 람다 JS라든가 프로그래밍 JS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노드 앱 런 앱, 이건 하고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이 과목은 별 상관없고, 이런 과목 비기닝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그죠? 좋기로는 딥 다이브 인투 타입스크립트 요 수업까지 듣고, 그죠?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나름 자신 있다,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졌다 라고 하신 상태에서 이 수업에 들어야 됩니다. 그죠? 요 수업은 기초 과정이 아니에요. 고급 과정입니다. 고급 과정 돼 있잖아요. 고급 과정, 고급 과정이고, 이 과목의 어떤 목표라고 해나, 그거는 해외에 있는 어떤 강좌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겁니다.